shape. You got the whole world pressing your face, and when you look around, all you see are stars. What they say, they don't know. It's like a paper cut that seems to grow until all that hurt seems to feel like. Down on your knees and over your head, all the bad memories play over again, and heaven only knows how far it's really gone. You're down on your knees with a heart on your sleeve, and heaven only knows.땅에다 심은 감자가 더 많이 나올까? 틀밭에 심은 게 더 많이 나올까? 예상은? 어? 꽝! 어? 입니다. 조그만한 거. 있다. 어? 입네? 좀? 들어, 새끼? 들어. 우리 새끼까지 다 캐야겠지? 어. 어? 조그만한 거 있네? 이거 완전 조림용이다. 오! 어, 좀 큰 것도 있네. 여기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응. 야, 저기다 놨어. 호미로 안 하고 찍힐까봐? 근데 이렇게 딱 뽑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응. 밑에 쪽으로 달린 게 너무 신기해. 응. 이게 씨감자 심은 거 봐, 씨감자. 얘네는 이제 죽어가지고. 봐봐, 누웠어. 솜솜아, 너 진드기 묻는다. 대박, 얘 누웠어. 이제 틀밭 감자를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쑥 뽑아봐. 보물 같아, 보물 찾는 것 같아. 계속 나와? 이걸 털고 다시. 근데 이거 해서 좀 이렇게 말려야 돼. 마늘, 양파 이런 것도. 응, 그래야지 저장이 오래 가.
3시. 솜솜, 좋아? 솜솜아, 멀리에도 잔디 심어줄까? 잔디마당 해줄까? 똥 치워주세요. 신났어? 칼질 많이 길었네. 왜 그래? 매워. 청양고추. 이렇게 매. 어, 냄새 맵네. 아니, 이게 기침을 하면 할수록 더 간지러워. 목이. 어, 냄새가 확 올라온다. 응. 힘 세네. 뭔가 요리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재료 손질하는 게. 오늘의 요리는 뭐예요? 야채볶음. 오늘의 요리는 야채볶음이요? 응. 근데 안 담아. 현실에서 뭐 뒤져요? 브로콜리. 우와, 이건 뭐예요? 토마토 안에 파려고요. 특이한 거네요? 그릇으로 쓸 거예요. 이걸 그릇으로? 반찬이라며. 이따 완성된 걸 담을 거거든요. 솜, 왜 이렇게 으르렁거려? 어딨어? 야, 뭐 보고 이렇게 짖었어? 밖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어? 빨지 말고. 솜, 가만 앉아있어, 엄마 옆에. 넣어놔? 응. 야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 몸에 좋겠지. 맛도 좋아야지. 맛있을 수밖에 없어. 소금 후추요? 네. 오, 우리가 수확한 브로콜리네요? 네. 완전히 다 해동 안 됐는데 막 그냥 때려 넣었어요? 볶아졌어요? 다 볶아졌어요? 응. 한번 먹어. 아. 어때? 짭짤하게 볶아졌네. 맛있어? 응, 호박 맛있다. 담는 거야? 응. 여기에 두부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요리네요. 또 저거 귀여워? 두부 주사위 같아. 정사각형.
뭔가 냄새가 90% 완성된 냄새인데. 뭔가 야채 나라의 생일날 나올 것 같은 음식이야. 야채 나라의 생일날? 어. 울리는 거야? 아니. 좋은 거지. 미역국처럼 온갖 야채가 들어간. 어디 호텔에서 나오셨어요? 멀리. 멀리 호텔이요? 네. 데코용 바지 심부름 갑니다. 여기요. 귀여운 애로도 뜯어왔네. 잘 전달했습니다. 오, 향기 너무 좋다. 아, 귀여워. 녹차 아이스크림 같네. 뭔가 관광지에 온 느낌이다. 이쁘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무슨 맛일지 기대돼. 알았어? 나 요리 잘해, 오빠. 무슨 맛일지. 색깔은 게장 비빔 색깔이야. 내장 들어가서, 그치? 응, 대게 비빔밥. 어. 맛있어, 오빠. 무슨 맛일까? 초록초록한데 참기름 냄새나. 맛있지? 맛있네? 대박이야. 야채 같지 않아. 네? 김치랑 한번 올려서 먹고. 대박 맛있어. 바질잎이랑 완전 잘 어울려. 김치를 두 개를 올렸어. 맛있다. 맛있지? 응. 이제 얘 먹어볼까? 응. 우와, 야채 단지네. 응. 야채 두부 단지. 무슨 맛일까? 뭐야? 진짜? 네 요리에 감탄했어? 맛있어, 오빠. 토마토 향도 나? 오빠 약간 고급 요리 같아. 그래? 진짜? 어, 나 왜 이렇게 요리 잘하지? 야, 객관적으로 한번 해볼게. 응. 두부랑 야채도 올려서 먹어. 야채? 그리고 바질도 하나 올려야 돼. 먹어볼게. 잠깐만. 뭔데? 막 같이 먹어. 어때? 진짜 맛있지 않아? 뭔가 고급진 맛 나지? 응. 그치? 아니, 두부가 맛있네. 두부가 맛있다고? 응. 그니까 두부가 위에 있으니까. 그치? 응. 잘 어울리지. 야채만 씹을 때랑 다르게 얘가 같이 이렇게 입자가 있으니까 씹혀져가지고. 그치? 응. 왜 말 설명 듣다 두부가 맛있다고 하니까 서운해하고 있다. 아니, 두부 재료가 맛있다는 줄 알고. 응, 두부가 올라간 게 신의 한 수였어. 응. 이거 창작 요리야? 응. 자.
잘했네. 그치? 맛있어, 오빠. 잘했다. 있는 대로 갖다가. 요리에 빨간색이 하나도 없잖아. 고춧가루나 김치 뭐 이런 종류. 근데 또 간도 딱 맞고. 그치? 맛있대. 나 요리사 같아. 내가 이 그릇을 먹어칠게. 그릇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잘 먹네. 진짜 맛있어, 내 요리. 자기가 또 이런 야채, 비건 이런 거 좋아하니까 더 입맛에 맞겠다. 오빠 아니야? 나도 맛있어.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 더 맛있어.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냥 약간 좀 싱겁고 밍밍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 오빠 나 근데 너무 뿌듯해. 진짜 너무 맛있어. 그렇지. 잘했어. 우리 늘었나 봐. 100점 줄게. 진짜 맛있어. 그치? 퓨전 한식 같지? 이거 영상 보는 사람한테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도 설명을 해볼게. 아, 그 야채 국물 맛, 이게 어디서 느껴본 국물 맛인데? 좀 말이 안 될지 모르는데 당근하고 야채 좀 국물 많이 달달하게 만든 불고기 국물 있지? 약간 그 국물 맛 나. 진짜? 어, 브로콜리하고 이게 섞여서 그런지. 야채를 하나 먹어봐봐. 그 버섯, 당근 걔네들이 졸여져서 당면이랑 합쳐져서 그 불고기 국물 먹을 때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아니 잠깐만, 왜 불고기 맛이 나? 그치, 불고기 국물 맛 달달한. 브로콜리에서 불고기 맛이 나. 뭔 말인지 알겠지?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오빠 그만해가지고 지금 딱 먹었는데 진짜 불고기 맛이 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채소 국물이 달달한 불고기 국물 맛 같지 이게. 근데 진짜 맛있는 불고기 맛 난다. 그치? 오빠 맛 표현 쩔어. 진짜 소름 돋았어. 그치? 어, 왜 불고기 맛이 나지? 섬섬아 할머니한테 가봐. 섬섬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이구 가네. 예. 뭐야? 가려워. 가려워. 이 딸기물 삶아서. 네, 이제 말려놨으니까. 드려. 그거 좀 삶아서. 안 먹겠지? 약초는 향이 나요? 어디서 맡아본 냄새 같지 않아? 만병통 치약이야. 이벤트탕 막 이런 데서는 향기 같지 않아? 그치? 풀 말리면은 비슷비슷해. 몸보신 탕이야? 응. 이거 좀 빵져줄래? 이게 망? 망토에다 넣어줘? 응. 산딸기 건조해. 뱀딸기. 아, 뱀딸기. 솜. 너 아토피 가려움증 피부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뱀딸기 말려가지고 씻어주는 거야. 지금 들어가기 싫어서 나한테 딱 짚어. 목욕 싫어하는구나. 부해줘? 너 나 싫어하잖아. 피부 목욕 잘하고 와. 아빠 갈게. 다 하고 개껌 먹자.